통통통통통. 우와 고양이다 고양이. 야, 코스 끝내주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 않고 식당 안으로 척 들어온 녀석. 녀석이 식당 고양인가? 아니요 길 고양이에요. 길 고양이.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세요? 그냥 뭔 야옹아 야옹아 그렇군요. 뭐 한 서너 달 전부터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매일매일. 허허, 설마 국수가 맛있다는 소문이 길냥이들 사이에서도 퍼진 건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분식집을 방문한다는 야옹이. 사장님이 식당 한켠에 챙겨둔 사료로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는 엄마? 자연스럽게 옆쪽 문으로 향하는데. 아이고 그리고 뭐야 물 마시려고? 아이고 나 참 수도가 위치는 또 어떻게 알고 물은 알아서 셀프로 마시네. 그렇지 물은 셀프지. 이 정도면 그냥 자기 집인데요. 그죠? 네. 자 이제 배도 채웠겠다 목도 축였겠다. 이제 이 식당에 볼 일이 더 남았나 싶건만. 어? 왜 또 들어와? 손님들 북적이는 가게로 다시 들어와선 왜 뭐 하려고? 어? 눈 마주쳤다. 카메라까지 빤히 쳐다보더니 아이고 거기 왜 들어놓냐? 어? 하하. 얘 되게 웃긴다. 근데 뭐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어머 얘 자냐 지금? 사람 먹고 하루 종일 자요. 어머 맞아요? 네. 키우는 애도 아닌데? 아니 전혀 안 키워요. 아니 그러니까 와서 배부터 채우고 저렇게 내리 잠만 잔다고? 진짜 잘 잔다. 야 국수집이 무슨 숙박업소인 줄 아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참나 서빙하느라 정신없이 홀을 오가는 사장님의 발걸음 소리에도 뒤척이기는커녕 완전 그냥 떡실신이다 떡실신. 우와. 어머 웬일이야. 야. 그런 녀석의 모습이 손님들은 마냥 신기한지 국수 먹으러 왔다가 사진 찍기 바쁘고. 구력샷이 찍히건 말건 연속은 미동도 없네. 아, 입을 쩍쩍 다시 줘. 미안해. 너무 집에 자기 집처럼. 너무 신기해요. 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하루 종일 자요. 그냥 안 깨우면 하루 종일 그냥 24시간도 잘 걸려. 자, 야옹이가 이 분식집을 처음 방문한 건 지난 5월. 귀여워. 그날 이후부터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며 공짜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데. 이야. 아니 어디서 한잔하고 온 거 아니야 왜 이래. 사장님은 얼마나 어이가 없으실까. 아주 그냥 누가 어버가도 모를 만큼 잠에 취해선 매일 식당 바닥을 온몸으로 닦고 있으니 참 아, 귀여워. 보기만 해도 힐링된다. 아이고 참네. 나 저 고양이 저런 거 처음 봤다. 저만 출근하기 처음 봤어. 그쵸 보통 길 고양이들은 안 저런데. 하모 저리 가면 사람들 가면 피하는데 저는 꼼짝을 안 해.